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죠.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여러 지역의 동네를 들어갔을 때 잠을 자야 되잖아요. 한 동네에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때를 따라 2-3일을 지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구절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의 거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네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절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군데 정하게 되면 떠날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합당하다, 합당한 자. 자, 그 뜻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건한 자의 집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더 좋은 집이나 환경을 찾아서 이런 집이나 저런 집이나 기웃거리지 말고 절대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옮겨 다니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전하게 될 이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제자들이 저 사람들이 왜 자꾸 저렇게 옮겨 다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같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지역에 들어가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되거든 그 집에만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되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곳을 정했는데 장소가 안 좋을 수도 있죠.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 좋지 못한 자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는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별히 영적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영혼에게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는데 이 거룩한 존엄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대접받으려고 좀 더 잘 먹으려고 저렇게 좋은 집을 찾아다니나 아이고 저 사람들 참 형편없구만 그렇게 여기는데 신령한 복음을 전한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듯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고 좋든 싫든
한 장소를 결정하게 되면 떠날 때까지 거기에만 머물러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 영혼에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하고 득스럽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며칠 동안 그 동네에서 외쳐봐도 누구 하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구절을 볼 때 분명합니다. 어떤 자신의 안락함이나 평안함, 이러한 것들을 먼저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으로서 이런 교훈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좋고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복음,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주의 종들은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이런 안락함과 평안함을 찾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책임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기본 생활의 자세는 뭐든지 간에 안락함과 평안함을 먼저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까지라도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대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한 이미지를 우리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이 저들에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죠. 자,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어떤 곳에서는 제자들을 환대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적대시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냐? 이 일이 왜 반드시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읽어볼 때 이 문장이 좀 낯습니다. 상당히 차갑게 여겨지고 또 인색하고 참 이게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이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얼마나 싫으면 그럴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너희 발에 묻어있는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저주해버려라 그냥, 이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유대인들 사회 속에 하나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적인 자존감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어떤 일처리를 위해서 잠시 이방 땅을 밟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유대인으로서는 발의 먼지를 떠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사람들의 불신앙, 저 이방인들의 부정함과 유대인으로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쩌다 보니 일하려고 이방 땅을 잠시 다녀왔지만 나는 선택을 받은 유대인입니다. 나는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은 부정해도 나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으로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회적 풍습을 모두가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풍습대로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이방 동네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 그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것입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얼마나 기쁨이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까지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보다 부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는 부정한 동네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냉엄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저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므로 저들의 부정함은 누구 탓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결국 저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따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되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왜?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분명하게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복음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라도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고매하고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만한 착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좋으냐?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지옥 가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심판이 주어질 거야. 그 사실을 알라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발에 먼지를 떨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대적하는 동네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반드시 멸망을 받을 존재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어뜨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이 아주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을 살리는 이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너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야. 꽝꽝꽝. 종말론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조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죽게 되거나 살아있을 때,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순간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헌신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the end,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당장 우리는 이 하루 속에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권사님들도, 지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모든 주의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한평생 교회를 들락날락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단 하루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여러분 단 5분을 살고 죽을지언정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나,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 잘 믿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죠? 늘 자기를 쳐서 회개함으로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셔요. 하나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신자들은, 그 신자란 말은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덕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 나의 부족한 은행 때문에 주변 불신자들이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이 죽고 사는 심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오늘 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잘 믿고 잘 전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믿고 잘 전하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파송을 받는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파송을 받는 겁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새벽제단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속에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이런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의 복이 가득 임하게 되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세도 갖추고 이런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